탐론 SP1530F 2.8 DI VC USD 렌즈의 L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렌즈 캡을 닫은 상태에서 걸이개창을 통해 최단 촬영 거리와 무한대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15mm 최대 광각 상태였고요. 30mm 최대 광원 상태입니다. 1SD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인데, 뭐 최고 화질을 위해서 상당히 물량 투입을 많이 한 렌즈이기 때문에 포커스 렌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당히 전체적으로 빠른 구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뭐 뷰파인더 화면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15mm 상태에서 가까운 최단 거리와 중간 거리 한약 3m 정도의 거리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초광각 렌즈이고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쾌적한 IF 구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동 소음 또한 정숙한 편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서 불편이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30mm 상태에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비슷한 거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이고요. 최단 촬영 거리와 중간 거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아주 빠른 느낌은 아니지만 결코 대부분의 촬영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느껴지는 좋은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